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말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 1번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닮기를 정말 원하는데 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결단한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 놓기도 했었죠. 그런데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두 딸이 노는 장면이었어요. 여섯 살, 세살된두 딸이 엄마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가 되고 둘째 아이가 아기가 되어서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아기라고 부르고 작은 아이는 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씻기고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다가 저와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아이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 제 아내의 말투와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아내가 잘 쓰는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내가 잘 쓰는 표현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 해서 저와 아내가 한참을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살면, 그러면 닮기 싫어도 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쓰는 표현, 우리가 쓰는 말투를 배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부모의 말투와 표정을 배우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표현을 쓰게 되고 똑같은 말투를 사용하게 될까요?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라면서 그 부모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를 닮게 된 겁니다. 그때 꼭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닮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고, 행동 하나 절제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정말 이를, 이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이 번개불의 콩복듯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서로 함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앎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앎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고, 또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비결입니다. 죄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버거운 우리와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셨던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잘 때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라는 건가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laughs>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할수 있는 일들 중에서 다른 부분들의 도움이 없이 한 지체의 힘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일도 그 손가락 혼자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뇌와 신경과 여러 근육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한몸이 된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하는 일도 혼자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렵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삼겹줄로 묶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훨씬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 일,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도우면, 그러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나고, 훨씬 더큰 일을 할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더욱 그렇죠. 혼자서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몸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나고 수월하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라면 정말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새벽에 오늘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봐야지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침 식사하면서 싸웁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대하고 말해봐야지. 결단하면 그날 꼭그 마음을 찌르고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혼자 결단하고 내가 혼자 노력하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한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혼자서 해나가기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루라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노력하면서 동시에 한몸된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나갈 때 그때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혼자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문지방에 발가락 찧어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픈가요? 악소리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납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그 발가락을 비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잖아요. 문지방에 발가락을 딱 찢는 순간, 우리의 입은 그 발가락과 함께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우리의 눈은 그 발가락과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손은 곧바로 그 발가락을 감싸 안고 보듬어 주잖아요. 그렇게 발가락이라는 지체의 아픔을 온몸이 함께 견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한몸인 거예요. 한몸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은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나를 감싸 안아 줄 성도들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슬퍼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보듬어 줄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한몸으로 묶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살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과 한몸으로 묶인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몸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할뿐 아니라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부어주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되어 주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나의 마음과 무너진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께 고정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요 광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를 힘쓰고 주와 함께 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을 뒤로 물러지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단하고 일어나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첫날 될수 있도록 새로운 날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연합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게 하소서 성도들 개인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지목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반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연합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을 위하여 주님 힘을 모으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개인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열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회로 묶인 속회 식구들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